저 스티스 홀 부지. 야 오늘 라진 네 명 있다 지금. 슬라슨이도 방송하고. 아 진짜요? 어, 약사 한 명 나오겠네. 엠페러 오늘 간다. 아 떴어. 어 떴어. 자 이거 절대. 맵은 어때요? 제가 본 게. 맵? 네. 네가 불리하지. 그죠? 어, 이거 볼 때 어차피 말고님 이겨. 어 그래? 응. 말고님 이겨. 니 못 이겨. 왠지 알아요. 처음에는 약간 사기칠 수 있거든 얘가.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계속 이제 말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을 하면서 안 내밀고 이러면서 기본기 싸우면서 밀려가지고 결국엔 져요. 와 그래. 방금 코치 바꾸셨네. 일단 뭐 말고님이 또 샤우라 또 많이 해봤으니까 많이 해봤겠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약간 사기치기 당하면서 나중에 가면 못 이겨. 그래서 빨리 이겨야 돼요. 빨리 이길 거면 7판 안에 이겨야 돼. 내가 봤을 많이 가면 져요 내가. 어, 많이 가면 져. 무조건 7판 뭐 한 10판 안에는 이겨야 돼. 그러니까 희망찬 얘기잖아. 10판 안에 이겨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말구님이 약간 이제 샤열을 좀 그 해본 그 경험으로 인해서 지금 약간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못 이겨요 얘가. 와 어떻게 어. 아 기본기가 딸리죠. 아 이게 아닌데. 멍청하죠 진짜. 폴 아까 폴에서 맞았는데. 아 이게 아닌데 개멍청하죠. 폴 해가지고 콤보 때리고 했으면 죽었는데. 자 졌죠. 상부했는데 발동이 느렸어요. 상부해도 어차피 발동이 느려가지고 잽보다는. 자 말구님이 그냥 이길 것 같네요. 무난하게. 아. 지금 샤워 잡는 법으로 약간 가고 있어요. 잘 안 내밀면서. 야 너 희망찬 얘기 좀 해줘. 당연히 실력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뭐 희망찬 얘기를 왜 해줘. 내가 얘 편이야? 아니면 어? 말구님 편이야? 뭐야 나 중립이야. 아니 같은 동네. 그래 나도 보면 진짜 동생인데 저. 아니 해설할 때는 중립을 가져야지. 아니 뭐 프로 경기예요 이거. 아 그럼 내가 얘로 편 들어서 뭐해. 아무나 얘기하지 나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아무나 얘기하라. 약속 올라가서 약속나 하면 되지 나. 아 약간 실수했죠. 아 슬라가 나오는 지 카운터가 안 하지. 잘한거야. 안 하지. 빨리 깨야겠다 이거. 요 해머는 시계행 틀시면 돼요. 시계행 시계행 틀면 다 잡아요. 아 그 피해요. 어. 반시계 치면 안돼. 로한테는 반시계 치면 안돼요. 그냥 시계 위주로 쳐야 돼요. 시계 위주로. 자 심리전. 아 해머 멍청하죠. 아이고 콤보 실수. 레이지 만들었죠. 잽치고 이지거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멍청하죠. 저기서 왜 웨너퍼를 내밀고 있어. 멍청하죠. 저기다 저거. 아니 뭐 옆에 동생 게임하고 하는 말이 멍청하지 밖에 없는데. 멍청하니까 해머 맞고 난 상황에는 그냥 가드하세요. 시계 액치시거나 그게 제일 좋아요. 이득이 커가지고. 약사 풀포예요. 아, 오랜만에 열심히 했으니까 뭐 약사 풀포가 된 거겠죠? 안녕하세요. 어 강복전이 오랜만이에요. 아 뭐야 왜 맞아? 나 이거 안 썼는데? 끝났죠 이거는. 거의 못 이겨요. 썸머 두 대 맞춰야 돼. 아니 안 썼는데 씨. 자 첫 판이 항상 중요해요. 샤오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첫 판이 중요해 샤오는. 왜냐 첫 판을 이겨야 좀 점수를 끌고 가면서 패턴으로 말려야 되거든. 어 나 이제 잘 이겨야지. 이런 거 잘 이겨야 돼. 어. 나 이렇게 사기치죠. 자 이거 끝났어요. 못 이겨요. 자 이거 근데 커맨드 맞으면 아파요. 아, 사기 싶어 했는데 짬발. 아 멍청한 놈. 아휴 답답하다. 어? 아휴 답답해. 콤보 그냥 이상한데 그냥 때리고 이거 슬라 두 대 맞으면 죽어요. 저거 행치면서 팔로 툭. 어, 뭐야 그게 뭐예요? 사고? 행치면서 팔로 어디서? 아니, 외과가 의사라니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외과니까. 아니 그거 진짜 대회 때 임자님 대회 들이쳐서 그래요 그거. 아니 울고딩이 그 의대라는 얘기도 있다. 뭐만 하면 의대야. 아니 울산에는 뭐 씨발 울산 뭐 그 울산 대학병원 있어서 그래? 어? 어? 로아이님 오랜만이에요. 로아이님 안녕하세요. 아 소나 소시로 씨. 나 그리고 또 다시 오신 분들이 그만했어 진짜로. 외과 좀 이따가 이제 시크릿 넣을 거예요. PC방에서 만나가지고 오늘 그거 하다가 연말 정산 하다가 오늘 다 모였어. 이상해요. 오. 우와. 썸머가 나왔어. 아니 저기요 사기 칠 생각만 하지 말고 기본기로 좀 게임하시면 안 돼요?
방금 열심히 할라 했는데. 아이고, 또 여기 조갈라 타기 싫라고. 오늘 아마 시크릿이 저랑 아마 내전 할 거예요. 오늘 시크릿 게임하는 지가 많이 오래돼가지고. 요새 또 뭐 내가 꼬드겼거든. 열심히 하면 프로도 할 수 있다. 예전처럼 열심히 해봐라. 형이 그렇게 해야 된다. 형밖에 없다. 그래서 꼬드겼어요. 고택 인정하는 남자. 내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남자죠. 울산 철권너 중에서. 몇 명 없잖아. 없지. 형밖에 없다. 야, 울산에서. 고택이 웃기게 다른 사람이 무슨 나보다 철권너 못하는 게 철알보 새끼 닥치라고 하는데 시키지 옆에서 말하잖아. 너랑 조용히 안 묻는다. 경청하지. 경청하지. 경청해. 시크릿이 말하면 조씨 전교 1등이라기보다 그냥 철권 자체를 잘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천상계들 있잖아. 진짜 천상계. 그냥 천상계들은 캐릭터 그냥 다 할 줄 알아가지고 거의 진짜. 아니 그 형은 미쳤으니까. 그 형 진짜 세계 1등이야 진짜. 내가 봤을 때 그 형 철권을 했어야 했어 계속. 아무도 못 이겨 그 형이 진짜. 아니 내가 나랑 데스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한 7대3 정도로 내가 이기긴 하는데.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기잖아? 그러면 그날 밤새 그냥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어떻게 이길까? 계속 웃겨 그래. 그래서 맨날 또 저 지겨 계속 그러지. 군대 휴가 나왔는데 뭐 프레임프레 이만큼 뽑아가지고 정독하고 있다 군대에서. 그 와중에 본인잖아. 나 자랑 해야지 뭐. 그래도 어제 무맹 카지야. 아 나 근데 그 무련님 카지야 진짜 한 번도 못 이겼거든? 네이버로. 아 이게 맞나? 기억이 안 나네. 한 번 정도 거의 졌어요. 카지야 거의 다 졌어. 카지야랑 할 때는 거의 졌어. 왜냐면 내가 약간 카지야한테 조금 약해요. 옛날에도 그랬고 로즈 할 때도. 그래서 극복하려고 옛날에 이제 아 어제 이겼어요 어제. 근데 이제 그 예전에 누구지? 그 미친동팔님이랑 이제 미친동팔형이랑 데스할 때 로즈 할 때도 그때도 맨날 졌어. 근데 이제 결국에는 계속 이겼죠. 그 다음에 왜 부끄러워? 아 진짜 프레임표를 이만큼 들고 이만큼. 아니 프레임표 그건 뭔데? 이러니까 프레임표라면서 프레임표만 2만원어치 뽑았어. 좋을 뻔했다 진짜. 휴가 나왔을 때 아 그때 게임사에 놓고 가서 내가 갖다 줬어. 아 진짜 말고님 저 딸필 때 저거 푼 나오는 거 아 개무섭다. 와 지금 아까 봤어요? 찍었죠? 아니요? 그럼 몰래요. 형이 봤을 때 주관적으로 봤을 때 외과는 지금 천상계에서 어느 정도야? 천상계 밑바닥. 천상계 들어가. 천상계 들어가? 아 천상계 들어가요? 어 진짜인데? 내가 말하잖아 샤오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후한평까지 주네. 아주 후에 간만에 칭찬 들었다. 천상계 중에서 제일 밑바닥 그 지하 끝. 아니 왜냐면 원래 이런 질문 얘가 무슨 천상계야 이게 나오거든. 지하 끝. 당연히 밑바닥이 있지. 얘랑 나랑 실력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야 외과는 천상계인데 밑바닥이다 이거네. 얘는 어느 정도인데? 난 천상계 그냥 탑플레스지 이게. 여기 위에 막 그 여기 맨 위에 그냥 로아이딩 딱 맨 위에 딱 막 무릎 꼬고 왜 형 쓰 끼워 봐라. 아 내가 무릎 꼬까지 내가 이해해. 형은 왜 끼워 봐? 아니 나도 나는 그냥 철권 열심히 안 하는데도 뭐야 그 위에 개것들한테는 열심히 안 하면 밀리지만 열심히 하면 비벼요. 그리고 난 철권을 잘해. 왜냐 인성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딱 얍실하게 한다고. 천성이 꼭대기 나 있다니까. 나 무릎 꼬고 고 그다음에 그 누구냐 잡다님 또 누구냐 세인트. 아 세인트 아니야. 아니야? 세인트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보는 게 데스적으로. 아 데스로. 데스로 봤을 때. 어 세인트 데스 잘하잖아 왜? 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야. 아 그래? 그 형은 약간 데스 잘하는 것도 아니야. 아 그럼 잠깐만. 그럼 형이 생각하는 천상계 최고위급이 이제 무릎 꼬고 그 다음에 누구? 그 잡다님. 잡다. 무로 꼬고 잡 시크릿. 오늘 이제 시크릿 뭐 다시 복귀하니까 시크릿까지 시크릿.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지 기억이 안 난다. 알고님은 지금 아니야. 아니야? 천상계 아니야. 거의 이제 천상계 얘보단 잘하는 천상계. 쿠단스 형도 잘해. 아 나 쿠단스 형을 쿠단스 형을 빼놓을 수가 없지.
구다스 형은 그 구다스 형 구다스님은 최천 단계 그치 최고급 최고급 최고급인데 이제 아까 그 형도 승부욕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연하랑님은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와 그래 연하랑님 그 정도까지 아니야. 이게 철결에서는 연하랑님이랑 형이 야야 이게 왜 나가 라이브 높게 봤네. 이게 무릎과의 그 장기전 데스에서 이겼다라는 그 평가를 받았어. 아, 근데 아, 더 정의 아재 됐구나. 아, 맞아. 정의 아재 됐고. 정의 아재 님은 약간 그거에 좀 못 미쳐요. 왜 그러냐면 포 그러니까 이게 철권 잘하는 사람이나 그 캐릭터 잘하는 사람이나 나뉘거든. 어, 철권 잘하는 사람이나 캐릭터 나뉘는 잘하는 사람. 그래 가지고 그래. 아, 정의 아재 님은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그 폴만의 경험. 그 경험이 너무나 뛰어내 가지고 이제 잘 이기고 힘들거지. 아, 철권이. 난 철권을 잘하는 거야. 나는 그냥 솔직히 나는 막 옛날부터 그랬어 그냥. 나도 옛날부터 처음 누비 때부터 여러 캐릭 다루다 보니까. Black Eye and Secret going to Evo Japan? No! No! 물골드 빵쟁이니 클라디오는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Black Eye and Secret very busy. 베리망고 체리 베리망고 그 체리망님은 망고 망고 체리 베리 이게 이렇게 봐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와전이 된단 말이야. 막 어, 어디 가서 고어태 뭐 체배망 뭐 못한다 뭐 이렇게 하는 말이야. 고피셜 체배망 어, 천상계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나온 이렇게 나온다니까. 근데 나는 이제 나는 사실 솔직하기 때문에 항상 솔직하거든요. 체리망님은 이제 그 천상계 중에서도 이제 그 매니의 그런 계급 아니야 한 어 외과 정도. 아 그러니까 바닥이라며요. 그러니까 저 밑에 천상계 바닥에 어. 지하다. 아 근데 웃긴게 천상계가 어. 그렇게 많지가 어. 않잖아. 그렇지. 어차피 그런 사람들도 0.1%야. 나는 항상 솔직하게 말해요. 나는 난 뭐 거짓말 다 안 하거든. 솔직하게 얘기해 그냥. 고어택 체리베리망도 못해 오피셜. 아니 바닥이래. 외과도 바닥이야. 물골드님이나 물골드가 차기 무릎 고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되겠지 아무래도. 근데 솔직히 풀고딩을 제가 이제 파이하는 법을 여러분한테 풀고 이제 천상이한테 풀잖아. 걔는 이제 대회에서 4강 못 가요. 풀면 너무 단점이 명확해가지고 뭐 알고 있을 거야 뭐 다른 분들도. 물골드님은 잘해. 내가 좀 꺼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가 왜 그러냐면 그 정도야. 아 이거 커피 예술이라고. 그래 나한테는 왜 그때 못 이겼다고 말했어. 니는 대회니까. 난 뭐 그 일본 철지 중에서 겐을 좀 높이 평가해요. 겐. 나이를 떠나서 플레이가 와 좋더라고. 백대시도 엄청 잘하고. 난 무슨 키보드를 하는 줄 알았다 백대시를. 와. 그 키보드도 못하는데. 타이센은 내가 좀 그 정도까지는 동영상을 많이 받긴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나는 그 일본이 조정에서 킹 하시는 분 있잖아. 파괴왕? 아오 파괴왕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안 붙어봤지만 아. 동영상도 많이 안 봤지만 아닌 것 같아. 일단 결론은 고고택님은 잡이다. 시크릿이 장점이 전효성인가요? 근데 리준이 아, 뭔 말이야 그게? 시크릿이 전효성이 있잖아. 결국은 근데 아젠가? 시크릿이 데뷔하기 전부터 시크릿이라고 시크릿이었죠. 어 그렇지. 그 시크릿이 그 나오기 전에 어. 나는 제일 진짜 철권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사람이 그냥 시크릿이었는데 아니 철권 잘한다기보다 잘한다기보다 그 노력했을 때 엄청 노력을 한다. 얼마 전 고어티발 내 밑에 계급은 다 사람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개인적으로 천상계에서는 꼬꼬마가 일본에서 탑 3명 노비, 타이세, 꼬꼬마고 아 나는 아니야 나는 그 노비랑 타이세는 그래도 그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파괴형 난 킹한테 지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아 진짜 킹한테 지는 게 이해가 안 가. 왜? 자기 풀면 되잖아. 영겨님이랑은 제가 이제 그때 비할 때 대구에서 대구 뭐 대회에 있었을 거야. 그때 통발 아, 그 통발 러블님 데스하기 전에 영견님하고 이제 데스하려고 이제 데스하실래요 했는데 이제 영견님이 이제 한판 했나 나랑 한판하고 이제 가셔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대회에서는 장갑치 킹이 진짜
근데 이제 그 뭐야 그래가지고 아.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통화를 아버님이랑 데스를 두 판 했죠. 어 더러워. 아 진짜라니까 킹은 데스에서는 진짜 안 좋아요. 진짜 대회는 왜냐하면 대회에서 연장하면 돼. 맞아 봐봐.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그걸 좀 파야할 시간은 많이 있잖아 데스는. 파야할 시간. 그래가지고 그렇지. 아 전 상계에서 개인적으로 꼬꼬마 잘하더라. 아니야 시크릿 잘해야 돼. 그리고 나는 이제 데스도 뭐도 뭐 다 왜 이렇게 지르지? 아, 이거 픽사기예요 나다. 그리고 이제 잣다님 잣다님 잘해. 진짜 잘해. 작게 한 대 띄우면 미천 드러내주는 건 킹인 것 같아서. 맞아 맞아. 아 나가야 돼. 킹한테 킹한 진짜 킹한테 지는 거 이해 안 가요 데스에서. 진짜 질 수가 없는데. 뭐야 하단이 강력한 것도 아니야. 잡기는 강력하지만 나중에 뭐 횡신으로 패가지고 때리거나 뭐 앉아가지고 뛰거나 뭐 딜교하면서 괜찮은데. 중단도 그렇게 뭐 콤보되는 중단이 없잖아. 이것도 이거 찍는 것도 이거 그냥 퍼지가드로 막으면 되는 거고. 아니야 진짜요? 야야 이씨 설레할 때 없다. 고고텍 시크릿 2인조 팀 하면 팀 아니야. 잠자님 데스 많이 했어 나랑 아케이드 때. 에코포스 씨 고고텍 시크릿. 아 근데 고고텍 시크릿 있으면 진짜 강력하긴 해. 진짜. 야 고고텍이 워너 프레임 시크릿이야 슈. 왜 나 내 옆에 있잖아. 내 옆에 있으면. 어, 뭐야 왜 맞아? 저 중단이다. 아 진짜? 레드는 중단이야. 아이고 빅사기 워너 다니다. 내 옆에 어 구다순이 안녕하세요. 내 옆에 만약에 시크릿이 있다 그러면 그날 데스는 뭐든 다 이겨요. 내 앞에 시크릿이 있으면 다 이겨. 뭐 백과사전 이런 건가? 그러니까 옆에서 백과사전을 떠나서 옆에서 자꾸 나랑 다르게 하니까 나랑 완전 반대로 하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좀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봐라 하면 이제 어 그, 아케이드 때 그랬어요. 아케이드 때 맨날 옆에 시크릿이 있었어. 맞아 무릎이한테 구연수가 돼 있었어. 어, 맨날 시크릿이 있었어 맨날 옆에 데스 할 때. 아 이거 내가 지금 이지 건다. 기다렸다. 아 이러면 다 이럴 줄 알았다. 배트와 배트. 배트와 배트. 배트는 뭐야? 배트와 배트 몰라? 어. 그 옛날에 그 만화 있잖아. 만화. 그 외국 만화인데. 아이씨 낚였다. 만화? 코 이만한 애들 나가지고. 나 모른다 그런 거. 그 인형 같은 건데. 모른데. 아, 시크릿이 어 진짜 열심히 했다면. 지금 이제 그 프로의 그 뭐 구단주들의 그 뭐냐. 그 했을 텐데 아무튼 뭐 스폰서 그래 맞지. 솔직히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 그래서 시크릿이 어 사기 낚였어. 패턴 낚였어. 아 사기 쉽다. 모르겠어. 일단은 아까 8시부터 약속 있다 해가지고 저 같이 있다가 왔거든요. 8시 반에 약속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약속은 아니라가지고 카톡 준대요. 스팀을 안 해요. 아이디도 없어. 아이디도 없어요. 아까 물어보니까 아이디도 없대요. 그래갖고 그럼 어떻게 다시 이제 뭐 할 건 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해요. 내가 꼬드겼거든. 봐봐라 지금 어 로아이님도 그렇고 무라님도 그렇고 구단수 형도 그렇고 누구냐 또 어 그 나머지 뭐 분들 있잖아 뭐 풀하시는 분들 봐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이가. 형은 왜 항상 어 중요한 순간 때 왜 맨날 어 철권 안하님 아니마 어 그렇게 그 흐지부지 하냐 하면서 꼬드겼지. 다시 근데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번 철지는 영원한 철지입니다.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철권의 세계. 그건 맞아. 한번 철지는 영원한 철지. 이 되게 뭐예요 이거? 아 뭐야? 아, 아이씨. 아야야야야. 터랑 SSD 달았거든. 너 저. 왜 저래? 아니 SSD 달았잖아. 아니지 윈도우랑 달았잖아. 아 왜 이래? 아 그래요. 어. 야 짬발 세 번 레어. 아 졌다. 아이고. 아이씨 렉. 근데 한번 철권 잘했던 사람들은 다시 해도 잘해요. 오, 맞아. 어떻게 알았지? 얼마 전까지 철. 아, 솔직히 근데 철권 못 접어. 접을 순 없. 어 렉 많이 걸린다. 아 이거 이거지. 아 뭐 이게? 너무하잖아 이건. 철권을 접을 순 없지만 그러니까 단기간에 뭐라든 잠시 안 할 수는 있지. 중 아 잠시 뭐 철 휴철. 근데 그렇게 뭐
지금 상황에서 많이 못할 거야 아마. 아 이렇게 왼발 이렇게 줘. 네. 근데 원래 16인가? 몰라. 근데 몰라. 손 왼발 내봐. 이 게임이 드라마 쉬운 거. 아이 앉아야 되는데. 아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그렇지 효차가 없어. 탈차가 없다. 진짜 진짜로 될까? 어 이거 이거 아 끝났다. 잘겠죠. 아, 잠깐 못 접어 이거 진짜 한번 천상계에 있던 사람들은 네. 절대 못 접어. 이게 얼마 전에 이만한 게임이었거든 솔직히 말해서. 키보드 마우스는 잠재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높은 계급을 있으면 재미없기도 해요 사실. 다 공감할 거야. 아이고. 제일 아픈 거. 아이고 공항 사기친다. 한 발 정도. 알케 좀 맞으라 알케. 알케요? 그래. 알케. 아 까비. 그래 쫀다고. 위에는 이제 그양 그치 시즌제 점수제. 그게 재밌어. 하지만 하라가 그렇게 하기 없나? 절대 없지. 근데 이것도 솔직히 계급 있는 것도 나름 재밌긴 해요. 점수제로 하면 약간 목표가 없어질 수도 있어. 다른 사람들이. 아 멍청한 놈. 커키 아우 씨. 이제 걸 줄 알았는데 이제 안 돼요. 이제 커키 쓰면 이제 웨이브 이제 안 걸 거거든. 옆에서 해줄 말이 멍청한 놈밖에 없네. 아니 저 피 항상 피를 봐야 한다고. 피를 항상 피를 봐야 돼. 피 보면 딱 어 이게 각이 나와. 슬라 딱 하고 짬발하면 죽을 데미지. 그러면 슬라이즈를 걸 거란 말이야. 커키를 다 쓰는 거지. 저기서 제일 안전하게 로우가 할 수 있는 거 슬라 뭐 짬 따닥도 있겠지만 RK 카운터는 이원성이 있으니까. 근데 슬라이즈 걸면 이제 기상 왼손 오른손 하면 한 방에 죽잖아 또. 한 번씩 개소리인 것 같은데 논리적이란 말이야. 아, 내 말 맞아. 레이, 줄리아, 아머킨, 브루스. 아, 나 개인적으로 줄리아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야, 저 그거 좀 그거 뭐야, 9AK 좀 질러라. 유성이요? 그래. 그걸 안 쓰는지 모르겠다. 이거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럴 때 지르지 말고 이제 걸라고 상대방이 그 느낌 오잖아. 커킥을 하든지 뭐 하든지. 안 되나? 나도 죽었어. 아우 다 죽었어. 내가 뭐 덕만 있었어. 뭐 덕만 있었어. 얘는 지금 녹단이니. 왜? 녹단이니 그냥. 뭐 덕 있었어. 금방 올라가지. 아 저걸 뭐야 뭐 나온 거야. 아이고 저거 뜨나? 아 저거 뜨나? 어떤 거? 기자세 해가지고 얘는 못 뛰어요. 아 못 뛰어? 얘는 못 뛰어. 몇 프레임까지? 확정이 아니야. 마이너스 7인데 아. 도망 자세 자동이라서 잡힌 거거든요. 아, 어. 봐라 그냥 이거. 네. 이길라 하지 마라. 진 거다. 아야야. 아이고 나이스. 살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저때 파이터. 옛날에. 그 옛날 샤오 유저들이 저 팽할 케이 진짜 많았어. 따닥. 여기서 소담형의 패턴이 있어야 된다. 요새 이거 많이 쓰더라고 샤오 유저들이 저거. 어떤 거? 팽 커킥 1타 하고 왼손. 오. 아 이거요? 어. 이제 저 드세요 저거. 아 이거 이게 이게 뭐야? 10밖에 안 돼? 어 안 된다. 그밖에 안 돼. 차원은 그거 달릴걸? 무료 시크릿님 차원의 끝장을 보여주는 건가요? 중단이야. 난 개인적으로 시크릿이 시크릿보다는 끝은 약간 무르는 느낌? 골고루 사용하니까 골고루 지를 땐 지르고 안전하게 할 때 안전하게 하고 이제 핵 축발음도 그렇고 이제 뭐 종합적이야. 설라의 선물세트 이런 느낌. 그치 설라 선물세트 같은 느낌. 참치도 들어있고 햄도 들어있고 식용유. 그치 그런 거지.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식용유 세트만 들어있는거. 어 뭐 이제 식용유랑 이제 나 열어봤는데 이제 딱 그 겉만 봤을 때 식용유인지 샴푸인지 모르는 그런 거지. 나 이거
제가 종류 한 가지. 근데 모르면 여러분 막 많아 막. 어. 뭐, 설라 설문 세트 해가지고 뭘 꼬 제일 비싼 거 있다 이거. 비누도 들었고 막 그냥 몇가 몇가? 몇가지 이거 이제 딱 설문 세트를 샀어. 설문 세트 샀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사기란 거잖아. 사기란 거죠. 사기. 그런 느낌이지. 그런 느낌. 아니 약간 그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나? 어, 선물 세트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 뭐야 이거 씨. 그런 거. 어떻게 지금밖에 없어 보이네. DSM인데. 아 근데 그럼 오, 저 적절하다. 아, 적절한데. 역시 천상계. 아 적절한데. 역시 천상계. 어제 약속됐어도 2시가 3시가 된 썰이 있죠. 항상 말하죠 여러분. 철지는 데스를 하잖아. 데스를 하면 계속 할 수밖에 없어. 밥이고 화장실이고 담배고 그런 게 있어. 데스 잘. 아 잘했는데. 철지 어쩔 수가 없어. 어제도 그 오랜만에 무릎님이랑 데스를 하니까 그 철지의 본능이 살아나더라고. 진짜 철지의 본능. 오랜만에 느끼는 철지의 본능. 그거는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어. 이 철지 본능은 옛날에 그 옛날 여자들한테 커도철한 그런 느낌. 맨날 그랬거든. 내 스무 살 때. 아 맞다. 어 철저. 여자친구 전화 오는데 그냥 끊고. 어. 데스하고. 전화도 안 받고. 한 3시간 뒤에. 어 왜? 이러면서. 전화해. 뭐 했는데? 나 철 꺼냈어. 그 욕하거든. 이제 나 철 꺼내러 가야 되니까 끊으라고. 아 이게 왜 나가? 여자가 너보다 철권이 좋아. 로아이님은 선물 세트 보고 있다고 한다. 로아이님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선물 세트 같은 느낌. 모든 게 골고루 있는 거. 선물 세트. 푸짐하지. 가족 로아이 김치.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물 세트인데 추가 선물 세트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식용유, 스팸, 뭐 이게 김 이렇게 다 있잖아. 갑자기 뜬금없는 게 한 개 있는 거 있다. 뜬금없는 게. 아 그 사이에 막 비누 있고. 어 막. 뜬금없는 게 딱 하나 있어. 아 진짜 뭐 선물 세트를 그야 안에 뭐 뭐랄까 이걸 생각할 수도 없는 거. 아 진짜 개 뜬금없는 거 막 라이터 있고 막 담배 들어 있고 어 담배 들어 있고 그런 느낌이야. 왜냐 레아가 갑자기 나온 거. 아 졸라 무섭거든. 아 더블 선마가 왜 나? 아 설계래 고수를 식탁에 비교한 글이 있었어요. 아 맞아. 나는 어떤 음식이냐고? 나는 이제 그런 거지. 나는 이제 그런 거지. 나 맛을 먹었는데 첫 맛은 뭐 매운 맛이고 다들 뒷맛은 쓴 맛이 나오는 거지 갑자기 뒷맛에. 아 그런 비유가 아니었어. 쓰레기 아니야? 아니 그 말고 이게 다른 사람이 물어봤어. 풍림 소연님. 첫 맛이 매운데 끝 맛이 쓰면 쓰레기잖아. 음식물 쓰레기네. 뭐만 하면 뭐 쓰레기. 아니 뭐만 하면. 음식물 쓰레기지 그게. 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RK를 좀 쓰세요 유성이라. 자 이럴 때는 슬라이더 잘 안 써요. 말구님이 슬라이더 잘 안 써. 약간 데미지 약간 짬발이나 중단 위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데미지를 뽑으려 하거든요. 근데 슬라이더를 딱 언제 쓰냐 이제 저렇게 한 번씩 걸려 저렇게. 근데 이제 한 피가 한 70% 남았을 때 한 번씩 걸라고 이제 노력을 해. 그러다가 이제 피가 좀 많이 조금 한 30% 정도 남았을 때 그때 또 슬라이더 잊지 말고 특히 벽에서도 많이 하죠. 그래서 유성만 쓰면 된다. 뭐야 지금. 아 내가 얼마나 맛있는데. 아 그거 좋고 가다 무조건도 안 돼. 무조건도 약간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야. 내가 철권 이상하게 하는 거지. 아니 레드 안 하나 물어보자. 레드 안 하나? 아 죽었다 이거. 아니, 레드 안 해? 아 하고 싶어요 나도. 아니 그만 깔고 하라죠. 맞잖아요. 아니 언젠가 남겠지. 레드를 써야 중단이 맞지. 어 인마 레드 안 해? 나 계속 막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그렇지 내 피가 적어서 상대 피랑 맞추고 싶을 때. 맞아 그럴 때도 많이 해. 아니 레드 한 번만 썼다고 지금 잡아. 아, 그거 해 그렇지 그거 내가 그거 하나 짬을 막혔어. 아유 이겼잖아 왜. 아유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이거 왜 이거 또 왜 선물? 왜 이렇게 지르지 왜 이렇게 지르지? 야 선물 지금 쓰는 족족 다 나왔거든요. 막지를 못했어. 김하수가 따로 없네. 왜? 어 잘 막아요. 아이고 뚝배 깨지고 한 번 더 깨지고. 그렇지 봐봐 이럴 때 아까 로아이님 말에 맞죠 딱. 어? 커키겠는데? 내 피랑 자기 말구님 피랑 뭐야 데미지 맞추고 싶을 때. 와 야 아 개 아 미친 진짜
뭐야? 이거 안 썼어요. 철권기에 고든 냄새가. 뭐야? 저 왜 맞? 왜 쓴 거야? 아, 자, 저 이타 쓰거든 상단. 딸피 때. 아니 왜 나가 이게 미친. 근데 만약 이타를 쓴다 손 치더라도 그냥 계산기로 했으면 안 됐을 텐데 왜 저걸 했냐 이거지. 아, 한 요 정도다라고. 아니 보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보고 막아요. 보고 이타를 보고 딱. 그건 형이 되는 거고. 아, 다 돼. 난 안 되는 거고. 니 말고 말고님 말이야. 못할 수도 있죠. 사람이 급하면은. 니 샤이언은 하도 레드를 안 써서 하라다가 버그인 줄 알고 패치를 하려준 거 이런 느낌. 그렇지. 어, 고든 냄지야? 고든 냄지. 고든 택지 이런 거. 안 돼. 안 돼. 어? 운이 좋다. 어, 운이 좋다. 운이 진짜 좋다. 운이 좋네. 빠른. 야,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하면 화면 작게 안 보이나? 아, 지금 그것 때문에 답답해요, 지금. 무릎에 올려놓으면 내가 못 움직인다고요. 키보드보다 낫잖아. 나도 이제. 아, 그렇긴 한데. 나도 이제 무릎에 놓고 하거든요. 키보드가 너무 아 키보드가 너무 큰 게 아니라 이제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야, 이게 왜 나가니? 못다 썼다고. 그리고 이게 내가 이제 그 우리 방송을 한 번씩 막 본단 말이야. 보면 이게 여기도 가니까 상당히 이거 버튼 소리가 거슬리더라고. 그 다음에 이거 이것 때문에 책상이 흔들리니까 마이크랑 이제 부딪혀 모니터가 그 한 번씩 이게 북 같은 뭐 북치는 소리 같은 느낌이 들어. 어, 아니 그래 두두두네요. 둥 둥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어, 그래. 그래서 나도 이제 뭐 화면도 바뀐 겸 이제 무릎에 놓고 하는 거지 그냥. 아, 봤죠. 저거 무릎. 그렇지. 그게 버튼 누르는 소리가 많이 크더라고. 내가 많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무릎에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해 요새는. 화면도 커졌고. 나 무릎에 놓고 하고 진짜 나도 이제 그래서 맨날 이거 청바지 입고 오잖아. 데스하려고. 원래 여기 올 때 그냥 튜닝 차림으로 오거든. 무릎에 이걸로 하면 무릎에 안 미끄러지더라고. 저 맞고 이득이에요. 너무 팍 찍는 거. 뭐야? 점프해서 박 찍는 거 발로. 아, 그거 2등 아닐걸? 아니에요. 어, 알았어. 2등 있어도 진짜 진짜 작을걸. 뭐 플러스 1? 0? 아니 마이너스 같다. 내가 봤을 때 마이너스 9? 이 정도 같다. 철권계 백종원인가요? 백종원은 무슨. 이거 그냥 레아 쓰고 죽어야 돼요. 그냥 역전 못해요. 나 약간 백종원은 로아인. 왜? 어? 쉽게 하더라. 쉽게. 아, 게임 얼마나 어렵게 하는데. 아니 막 레아 맞추는 거 봐. 존나 쉽게 하는데. 아, 그건 인정. 막 이제 막 설탕 넣으면 맛있어. 어, 레아 쓰면 맞아. 딱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굳이 백종원 따지면은 난 로아인인가. 아, 이거는 설탕 넣으면 맛있어요. 뭐 이런데. 근데 로아인이면 아 이거 레아 쓰면 맞죠. 레아 쓰면 맞아. 고태님 스틱으로 태그에 달인 하시잖아요. 내가 버튼을 많이 눌러서 그래요 진짜. 아니 대기거든. 내 라이브죠. 아, 먹방이구나 이거. 녹방은 무슨 라이브입니다. 콜라 다 먹었냐? 어. 왜 이렇게 빨리 먹지? 하나 가져. 내가 쉬다 말이야. 이렇게 아, 가져 와 빨리. 아 진짜. 끝까지 귀찮게 옆에서. 더 뒤로 가세요. 더 뒤로. 끝까지. 내가 니 쉬다 빨리가. 그 정도 그 정도 하면 딱 적당하다. 말고님 담배 타임인 것 같아. 담배 타임. 자 여기서 약사 뭐 올라온 사람 빨리 빨고 급하게 뭐 아니 뭐 어렵게 뭐 무릎님 빨고 그 요즘 안 가도 되잖아. 1점 하려고 무릎님이 안 해주잖아. 아 갈렸대. 아 갈렸다고. 아 그래서 이제 뭐 약사 또 나오고 정의아대랑 라이젠 해가지고 약사 나오면 내가 딱 몰래 들어가서 나 약사에서 풀포니까 이제 케빈들한테는 누구야. 갈렸다는 게 그거예요. 이제 서버 그 서버가 이제 아무튼 뭐 튕긴 거야. 튕긴 거야. 튕긴 거라 생각하면 돼. 어제 16대 11인가? 16대 11로 했어요. 16대 11로 풀포만 만들었죠 그냥. 풀포만 만들고 그냥 이제 갔어요. 너무 늦어가지고 3시라서 와우 피곤하더라고. 3시까지 했어. 원래 나 원래 그 어제 무로님이한테 데스 바뀌었네. 데스 신청을 했는데 이제 뭐 그 정의아재님이랑 이제 하던 게 있어가지고 계속 하신다 해가지고 어 3시 갔잖아.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볼링 하라고 볼링 한 판하고 가자 했거든. 에리형이랑 볼링 한 판하고 갈라 했는데 갑자기 이제 데스가 뭐 있다고 해가지고 가려다가 했죠. 역시 철지다. 어쩔 수가 없다. 와 본능이 살아나더라고. 본능이. 그러니까 광복절림 요새 안 오니까 그런 데스를 못 보잖아. 아 그 NBA 그 느바 농구 선수 얘기하는 거야? 아 아니지 나는 약간 커리 같은 느낌. 커리 같은 느낌. 아 멀리서 막 그 하프라인 뒤에서도 빵 먹는 그런
육아를 가래야. 근데 카지야가 그 풍류가 풍류랑 할 때는 네 분이 더 좋아요. 풍류랑 할 때는. 난 카지야 훨씬 이래서.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짠발이 다 띄우잖아. 카지야가. 그거 빼고는 카지야가 좋은 게 없어. 어 그래? 나는 카지야랑 레이븐이랑 붙으면 약간 7대 3이라 생각하고. 카지야가 7이라고? 어. 아니야. 왜냐면은 아니, 카지야가 쳐낼 게 너무 많아. 레이븐이 한 6대 4 정도로 유리해. 내가 봤을 때. 유리하다고? 그렇지. 유리하지. 어이.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웨이브를 하잖아. 어. 초풍을 피해. 초풍을 피한다는 게 그게. 아니 레이븐 아니 그 뭐야. 풍신류한테는 초풍만 안 맞으면 이겨. 아니 커리 같은 느낌. 듀란트 아니 커리 약간 커리. 아 나는 왜 7대 3이야? 약간 천재형. 나는 왜 7대 3이야 생각하냐면은 일단은 카드 선대로 하나 쓸 게 없어 레이븐이. 뭐 무조건 쓰기 써야겠지. 밑으로 왼발, 외부 짠발. 근데 그거를 초풍으로 다 쳐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어제 한 방법이 뭐냐면 일부러 웨이브 그냥 쳐가지고 초풍만 이제 그거 하자. 그거 초풍만 뭐랄까 그 초풍을 피하고 때리자. 근데 초풍을 뭐야? 보고 내가 웨이브로 들어가서 초풍을 보고 비상호퍼를 하든지 윈드밀을 하든지 그렇게. 야 상대가 초풍 거치는 거 기다린다. 그렇지. 근데 보는 건 이게 훨씬 편한데. 이게 편해. 그 여기다 해라 그냥. 야 나는 아, 근데 이게 나는 왜 카지야가 훨씬 유리하다 생각하냐고. 그냥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생각해. 그냥. 아니야 풍류는 레이븐한테 안 돼. 그리고 그 히레치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들켜 있어. 히레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그게 되게 제일 커요. 초풍을 피한다는 게 제일 커. 카지야는 일단 뿌리는 기술이 많이 없어요. 그래갖고 좀 많이 힘들죠. 초풍 있죠? 아니 중단 뿌리기. 아니 어디가? 내가 어제 그 꼬꼬마님이 하면서 약간 달아올랐어. 이게 철지 본능이 약간 달아올라가지고 이제 이기자. 나서 들켜줘. 다음 대신 이기자. 예열이 됐지 예열이. 근데 이제 무정쿤이 나랑 레이븐을 많이 해봤어요. 레이븐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때는 내가 많이 이겼단 말이야. 그 이후로는 이제 서로 이게 지고 이게 반복했어. 왜냐하면 무정쿤이 이제 레이븐 잡는 법을 확실히 잡는 법을 깨닫고 왔거든. 그래가지고 요새는 무정쿤이 레이븐을 진짜 잘 잡아요. 아 이게 진짜 없어 지금. 근데 옛날처럼 야 이거 뭐하냐? 안 나가요. 못 썼는데 안 되겠다. 씨 유성 썼는데 저거 나온 거예요. 지금은 근데 약간 내가 어제랑은 다르게 해야지. 할 거면 어제랑은 다르게. 무조건 이제 풀이니까 차라리 이제 횡신 돌면서 웨이브를 많이 안 쓰는 쪽으로. 오 잘한다. 그렇게 플레이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 풍신류한테 유리한가? 유리하지 풍신류한테. 풍신류한테 유리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유리한 건 아니고. 카지아 같은 경우는 6대4 정도로 레이븐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풍신, 그 누구냐. 데빌지는 내가 봤을 때 8대2, 7대3? 그 정도. 유리하다. 그, 레이븐 하시는 우리 딸기잼바다 형님도 그랬어. 나는 평생 레이븐 하면서 데빌진한테 접은 적이 없다. 데빌진한테 접은 적이 없다. 카지아는 헤아치는 잘 모르겠다. 많이 안 붙어가지고. 몸지는? 차라리 나는 브라도 괜찮고 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좀 많이 붙어봐가지고 폴은 나는 그렇게 센 캐릭이라 생각 안 해가지고 콤보 데미지는 센데 그냥 뭐 그냥 나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해. 나 아무나 뭐 아무나 되는 사람. 어차피 꼬꼬마님은 아 꼬꼬마는 안 할래. 꼬꼬마님이 안 할래. 플러스잖아. 플러스잖아. 도망가야지. 무릎 차라리 무릎님이랑 해야겠다. 아 다행이다. 앰플을 올려주면 어떻게 해? 몇 칸 나네 몇 칸 나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라. 아 보는 건 진짜 확실히 이게 나은데. 아 유성을 못 써가지고 세 번을 굴렀네 미친. 안녕하세요. 그리고 무릎님이 나는 이제 무릎님이랑 게임을 하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고구마 재미없어? 너무 많이 했잖아. 아 고구마님이랑 게임 되게 재밌던데. 너무 많이 했어 나는. 나처럼 해봐. 계속 맨날 똑같은 사람. 그렇죠, 그렇죠. 또 택배 뽑고 말이야. 맨날 똑같은 사람.
확실히 이게 최초 택과 다실 마음 있나요? 뭐 그냥 달면 다는 거죠 그냥 뭐.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류진 달면 류진이나 뭐 만약에 엠페러를 달잖아요. 만약에 엠페러를 달게 되면 아 무라님 맞다. 그리고 로아님이 어땠어 예약되어 있어 다음 주에. 아 그래? 어,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엠페러를 달더라도 또 요새 또 레이븐 휴가 보내줘야 되니까 또 철 것도 노잼 게임이라면서 또 그러겠지. 아 로아님 고생이 많네. 폴이랑 좋은 맵에서 만나면 힘들지 않나요? 엄청 힘들죠. 근데 폴은 그게 다야. 폴은 그게 다예요. 움직임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뭐 누가 있어요? 옆에 무릎님이랑 하면 시청자로 바꿔봐 돼. 여기서 무릎님이랑 해야지. 무조건 무릎이다. 가세요. 왜 우리에게 러클이 있잖아요. 아 러클 진짜 그딴 캐릭이 만들었네 어떻게. 왜? 뭐, 나 러클 내가 진짜 아무리 해도 러클은 진짜 내가 잘할 자신이 없다. 기가스는 잘할 자신 있고. 너 확정 느껴져. 네. 너 확정이야? 확정. 아 짠선이 10프레임이니까 맞네. 무라님 일이 자신 충만한가 보네. 아니 난 항상 말하거든요. 우리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나 항상 자신감이야. 남자는 자신감이지. 맞다 답답했어요. 남자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질상대도 내가 이긴다 생각해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 그래 떼고도 한번 잡아주고 남자 답답했어요. 무조건 남자는 자신감이지. 나 가갖고 막 한판 아시죠? 난 이게 재밌다 하는 거지. 와 이거 최마. 어 왜 이런 거 안 나? 경상도 씨. 야! 존나 잘했다 방금. 야! 얘가 못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니 외과가 잘했지만 상대가 더 잘했다라고 해주면 안 돼? 아니 네, 봐봐 상대방이 와 잘했다 와 잘하네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아 내가 못했네 내가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러니까 절과도 못하지 이것들. 아. 마 좀 치나? 마 친다. 마 어쩔까? 따라와. 아 진짜 멍청해 멍청해. 아 이렇게 생각해야지 반대로 생각해야지. 진짜 마인드 자체가 쓰레기시네요. 쓰레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잘해진다고. 보통 저기 맞지? 어 조금 봐. 저거 하고 이제 그 패턴 쓰는데 소연형은 옛날에 그걸 저렇게 하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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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운 졸라 좋다. 말에 상성 많아요. 헐. 헐은 난 근데 나는 그냥 캐릭적으로 따지면 뭐 카즈미 그 다음에 클라우디오. 아 근데 뭐 맞다 클라이네 클라이. 헐. 클라가 있어요? 클라가 나한테 많이 유리하죠. 나가 또 노우 정도. 근데 상성은 솔직히 나는 이게 막 상성이라고 해가지고 아, 나는 개인적으로 뭐? 나는 이제 뭐 캐릭적으로 상성은 있는 건 맞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다 똑같은 생각해.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래야 이기지. 그 기술을 덜 쓰면 조금 안 좋은 기술. 카운터 기가스 인정? 아 기가스 인정. 말의 카운터 기가스 인정. 어, 기가스가 말을 하는 게 존나 편해 진짜. 아 말의 카운터 인정. 기가스 좋아요 기가스. 기가스 이거 반격이 안 돼요 이거. 기아 반격이 안 돼. 기가스 기아 일단 반격이 안 되고 일단 외너퍼가 들어오는 거 다 끊어. 어. 외너퍼가 들어오는 거 다 끊어먹고 말의 기술 중에 들캐가 안 되는 게 없어요 기가스한테. 진치. 연예인 중에 철권 가래 끊고 싶은 연예인 있나요? 당연히 있지. 우리 사나. 우리 사나짱. 사나짱. 치즈김밥? 아. 오늘도 사나 입덕 영상 1시간 좀 보고 왔어요. 그거 왜 봐? 예쁘잖아. 예쁘니까 보지. 아 잽치고 뒤돌고 그냥 이지 걸면 안 돼? 이제 가드 시키고. 그래 땅땅 무조건 앞으로 그렇게 이지 걸어야 돼. 무조건. 네 오늘 시크릿 넣고 올까요 시크릿? 무조건. 죄송한데 깜짝 놀랐어. 아 다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크릿은 좀 이따 저한테 카톡이 와요. 오는데 내려갔다. 몰라. 아무튼 막 못 올 수도 있어.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 드라랑 마레랑 하면 반반인가요? 캐릭적으로는 반반인데 내가 봤을 때 캐릭적으로 반반인가? 나아 커킥이 없으니까 좀 그렇긴 하겠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뭐 둘 다 그냥 할만해. 근데 내가 캐릭적으로 봔 때는 그냥 5.5에 4.5? 그냥 한 뭐 조금
드라가 유리한 정도? 약간 진짜 약간 조금? 조금 더 유리한 정도? 아, 5.5대 4.5인데 드라가 5.5 고어택 억제기라던 시크릿님. 아, 억제기는 무슨 나보다 미치지. 자꾸 질러야 된다. 이게 난 맨날 그래. 난 민준이 형 앞에서도 맨날 뭐 나보다 못하면서 절 거거든. 아니 이게 울산이 이게 윗사람들이 벌써 물을 흐리니까 밑에 놈들이 그러잖아. 윗물이 맑아요. 윗물이 말아야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아니 근데 정작 맨 위에 있는 저 물은 거의 깨끗한데 시크릿 형. 그러니까 민준이 형은 제일 실 문제야 이게. 보호택이 문제야 보호택. 그 시크릿 그 마음 속에 그 악마가 있어요 여러분. 악마. 아니 내가 말하잖아. 그날 데스 치면 맨날 집에 가가지고 생각한다니까. 계속 어떻게 이길까? 그것만 생각한다니까 그 형은. 악마야. 나는 보통 데스 치면 집에 가서 아 꿀잠 자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 형은 밤새 그냥 그 천장에다가 생각한다니까. 나 이길 사람, 뭐 이길 사람 어떻게 이길까? 그날 막 프레임 동영상 다 보고 그 프레임 그 캐리 프레임 다 보고 그날 동영상 계속 보고. 그게 악마지. 악마라죠. 악마지. 사람이 못된 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 못된 거지. 왜? 못된 거야. 내가 맞다면 맞는 거야. 내가 맞다면 맞는 거야. 아 몰라. 아무튼 못됐음 이거. 아무튼 못. 아무튼 못됐음. 난 착함. 아이씨 기상오빠 없으니? 이게 고어택이 형들한테 존중이 없으니까. 밑에 애들도 똑같아. 그래 이 새끼야. 어? 너 형 왜 그러세요? 어 지원이 형. 어. 형 우리 영상 항상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난 착해요. 착하니까 여자친구도 있고 여기 여자친구 없는 사람 다 나쁜 사람들이야. 여기 우리 방송 보고 있는 사람 여자친구 없는 사람 다 나쁜 사람들. 여주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있어. 이거 청년방 청년방 이번 주 들은 거 들어본 것 중에 제일 웃겼다. 뭘 뭐 웃기게. 아, 고어택 착해. 착한 건 맞아. 근데 이 형 운전하면은 아 드디어 운전 뭐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몰라요. 고어택 운전 딱 하잖아. 한 30초에 한 번씩 욕해. 아니 답답하면 아니 이거 왜 나가냐? 운전을 더럽게 하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아니 내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 문제 있어요. 근데 한 30초? 울산 가면 내가 당연히 이제 우리 그 방송 보시는 분들 다 데리러 갑니다. 제가 오시면 울산 와가지고 뭐 레버문이라든지 이런 걸 오시면 제가 다 데리러 갑니다. 제가 다 픽업해드려요. 30초에 한 번씩 욕하는 사람이 인상이 작하다고요. 내가 님 차를 몇 번 탔는데 어쩌라고요. 아 제발. 일단 나한테 차 나 데리러 오잖아. 그럼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그거야. 아니 나 왜 이렇게 좋아해요. 나 지라네. 여러분 이거 딱 라이진 외과가 이기고 자, 좀 있으면 정의아재와 또 라이진데스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사 드신 분은 저랑 하면 됩니다. 옆에 만약에 외과가 승단을 해도 옆에 컴퓨터에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플레이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대해주세요. 웃는 거 봐봐. 씨. 웃는 거 들었어요? 웃는 거 봐. 아 재밌겠다. 그냥 한마디로 고어택은 쓰레기입니다. 아 그니까 정의아재는 뭐 정의아재가 약사를 올라오든 저는 풀포기 때문에 아 그니까 나는 한두 판 이기면 유진이네 그래야지 그 풀포기 때문에 바로 뜰 거예요 아마. 어제 그럼 또 플러스 1점이니까. 그리고 무론이가 류진데스가 그 우리 로아이님과 무론님이 약속 있으셔가지고 아마도 그 나는 이후에? 뭐 무정쿤이나 뭐 아니면 뭐 그 이후에 되겠지? 처먹는 거 봤어. 아 완벽해요 이제. 어? 빨리 이기라고. 씨. 뭐하냐고. 빨리 이겨. 아니 뭐 작업장이야? 뭐, 그것만 쓰라고. 그 뭐냐 가위차기만 쓰라고. 막장으로 하고 막장으로. 야 이 걸렸네. 무슨 실 로그. 무슨 실 로그네. 로그네 뭐야 로아이님이야? 뒤에서 조용하고 있다. 아 뜨거 그치. 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괜찮다 이거 진짜. 가고? 마지막이지. 아이 봉화 쓰지 마요. 미쳤냐? 그래. 오우씨 저기서 봉화 왜 쓰냐? 아, 나 지금 허치는 거 잡으려 했죠. 그래, 가장 중요한 건 저거잖아. 외과가 해준다 했어? 해야지. 여러분들, 이렇게, 어, 방송에 나왔는데, 어, 와가지고 이제 방송도 하고, 데스도 하고 뭐 그래야지. 그리고, 봐봐. 나는 그냥 바로 승단이 떠요. 그러니까, 외과도 약사도 유지하고, 나도 이제 엠페르, 아, 유진도 가고, 서로서로 좋잖아. 서로서로 좋은 게임입니다, 이거 참. 아이고, 들켜.
이게 되냐? 별로 안 되네. 13 아니에요? 12. 몰라? 야, 잽치고 이지 거라 그냥. 레이지 써버려. 아, 그냥 써버리니까. 진다, 이러면. 아까워, 레이지는 써야 돼. 그렇지. 맞추면 일발 역전. 어, 요즘 메타가 레이지는 무조건 쓰잖아. 안 쓰면 아깝거든. 나 좀 쓰기 껄끄러운 캐릭터도 있어. 느린 다다니. 그래, 뭐, 그, 잭 같으라는. 어, 뭐. 말고래. 로우 같은 말고. 로우 같은 캐릭터. 어, 역시. 아, 요새 항상. 말고장이 또. 로우 보고 자꾸 말고님이야, 그래. 아. 저번에 또 다른 캐릭터 오빠라 했어. 어, 다른 캐릭터. 그래, 로아의 그, 아, 샤인보고 로아님이라고. 아, 샤인보고 막 로아이 되려고 했어. 상대 샤인이었는데. 어. 아, 로아이는 이렇게. 아, 로아이가 이거 말해서. 아, 씨발. 아, 맞다. 자, 이제 갑시다. Hello, Weka and Gotek. Very good play. Versus yesterday. Yes. 아이고, 말고님 고생하셨습니다.